하지만 이곳에서 파는 건 뜻밖에도 찐빵입니다. 나는 파슬 좋아하거든. 먹어봐. 신기한 맛 나. 작년 8월에 문을 연 이 가게엔 주말이면 손님이 1,000명이나 다녀갑니다. 주로 관광객이죠. 저는 찐빵 잘 안 먹는데 보통 찐빵하고 다르게 맛있는 것 같아요. 생크림 찐빵 시켰는데 생크림이랑 팥이랑 같이 있어서 더 식감도 부드럽고 그냥 팥만 있는 맛보다는 더 밍밍하지 않고 맛있네요. 특히 우리 밀이라 그런가 그 밀가루가 기존에 우리 먹는 그런 빵 그런 밀하고는 틀린 문화를 많이 느꼈어. 빵집 사장님의 셋째 딸 태양 씨. 젊은 층을 공략하기 위해 얼마 전부터 구운 찐빵도 선보이고 있습니다. 굽는 게 원래는 없는데 저희 빵이 이렇게 공기층이 많고 해서 구웠을 때 맛있는 빵이라고. 흠을 올리는 건 저희 김철지 대표님께서 네, 한번 올려서 먹어보자 해가지고 이제 메뉴가 됐죠. 전북 부안 서해를 마주한 이 작은 어촌 마을에서 빵집으로 성공을 거두기란 그리 쉽지 않죠. 과연 비결이 뭘까요? 영업이 끝나면 찐빵 가게 맏딸 슬지 씨가 바빠집니다. SNS를 통한 홍보 작업 때문이죠. 실은 좀 걱정이 많았어요. 이곳에 사람들이 찐빵을 먹으러 올까라는 이제 고민을 또 많이 하고 걱정도 했는데 다행스럽게 그 한 걸음 한 걸음 해주셨던 고객님들의 입소문이 퍼졌던 것 같아요. 입소문이나 SNS 자체적으로 홍보를 해주셔서 저희가 지금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좀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찐빵을 먹을 수 있도록 택배를 적극 활용하고요. 몇 년 전엔 일본, 영국, 베트남 등에 수출도 했습니다. 찐빵 가게는 온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데요. 가게에 터전을 마련한 사람은 바로 아버지 김갑철 씨. 아버지가 청소를 하는 새 막내 아들 김종우 씨는 새로운 빵을 연구합니다. 한번 쌀빵을 만들어 보려고 밀가루보다 이제 쌀을 더 중점으로 해가지고 쌀찐빵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 제가 계속 생각하면서 하고 있거든요. 여러 번 시도를 해봤는데 다 실패를 해서. 밀가루 들어간 양을 다 담으라고. 하지만 작업이 시작되면 한숨 돌릴 겨를도 없습니다. 한 2년 전부터 가르쳐주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또 내가 가르쳐준 것에다가 또 접목을 해요. 그 접목하는 과정을 내가 몰아갈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그게 잘못되더라도 고쳐가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발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뭐 다 이해가 가는데 또 가족 간에도 세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. 생각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. 근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가족이니까 많이 희석돼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본격적으로 찐빵 작업이 시작됐습니다. 찐빵은 모두 우리 밀로 만드는데요. 저희가 우리 밀에서 그 단점들이 있거든요. 그 단점이 뭐냐, 글루텐이라는 성분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쫄깃한 것이 없거든요. 그래서 그걸 보완하는. 쌀로 술을 빚어 반죽을 만들고 팥 안금도 좀 특별한 방식으로 만들죠. 우리가 싹을 내는 단계예요. 그래서 이걸 저희가 72시간 이렇게 준비를 해서 팥을, 팥 안금을 만드는 단계입니다. 새싹을 하서 그 먹으면 열량이 떨어지고 영양성분은 40개 이상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찐빵 가게를 시작한 지 18년. 좋은 먹거리를 만든다는 일념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. 때문에 찐빵의 색깔이나 크기는 다양해도 재료만큼은 모두 국산 농산물. 지난해 만들어진 자동 시스템으로 요즘엔 하루 2천 개의 찐빵을 생산하는데요.
월 매출 4천 이상의 탄탄한 찐빵 가게로 성장하기까지 어려움도 적지 않았습니다. 그 오색을 할 때 기왕이면 부안에서 나는 우리 자연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빵을 만들기를 시작을 했고 많은 시행착오를 했죠. 저희가 뭐 솔잎도 해봤고 또 들깨잎도 해봤고 제 생각은 50가지가 넘을 것 같아요. 사장님이 찐빵 가게를 차린 건 40대 초반 희망퇴직을 하면서부터인데요. 호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아마 내가 찐빵 장사 안 했을 거예요. 근데 돈이 없으니까 돈이 안 들어가고 할 것이 뭔가. 찐빵이 제일 맨만했던가 봐요, 그때 당시에. 그때 생각을 안고 싶어. 전에는 그때 생각을 하면 이렇게 눈물이 맺히고 막 그랬었거든요. 지금은 번듯한 작업장과 카페까지 가졌지만 처음 일을 시작한 건 5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습니다. 그때 당시에 지금 생각하고 장사가 너무 잘 됐어. 이게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우리가 힘들었던 거예요. 겨우 뭐 한 시간 정도밖에 잠 잘 수가 없었으니까. 진짜 빵이 없어도 팔았어요. 빵이 쪄서 나오면 다 없어지고 빵이 쪄서 나오면 다 없어지고. 야, 한동안은 이제 제가 오징어 손님 그만하시면 좋겠다고 얘기를 너무 힘들었었죠. 이제 손님 좀 그만하시면 좋겠다고 했었어요. 근데 그때 이제 갑자기 때문에 너무 막 피곤하고 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. 빌린 돈 1,000만 원으로 근근히 시작한 찐빵 가게. 가진 것이 없었기에 더 이상 물러설 것도 없었는데요. 다행히 장사는 잘 됐습니다. 하지만 여유가 생길 무렵이 되자 아내가 덜컥 병에 걸리고 말았죠. 그때 객지로 나간 자식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더 이상은 찐빵을 맛볼 수 없었을 겁니다.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걸 후회를 할까? 이 부모님의 부탁을 듣지 않은 걸 후회할까? 그 고민을 계속 하다 보니 그 부탁, 아버지가 처음 내민 손을 잡지 않은 일을 제일 후회할 것 같았어요. 그래서 내려오게 되었고 합류를 했는데 그때도 자리를 잡고 부모님과 영원히 함께 해야겠다는 아니었어요. 기회를 보면 빨리 다시 가야지 이랬는데 정말 많이 다투고 이러면서도 못 나오겠더라고요. 그날 오후 아침에 만든 쌀빵이 완성됐는데요. 떡 됐어요. 아, 이게 찐빵처럼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납작해져 버리고 원래 왜 쌀빵이에요? 빵이 안 올라와. 떡이요. 맛있겠다. 아닌데? 완전 헛떡이다. 반죽이 잘못됐네. 아니 반죽이 잘못됐으니까 납작하죠. 그니까 아예 잘못됐네. 아니에요. 아,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쪄서 그런 거. 아빠는 뭘 하시는데? 구워서 먹으면 맛있대요. 맛있겠다. 아니 아빠는 뭐래? 뭐가? 그런 말 안 했어요. 너가 뭐 넣었는지 아빠한테 이야기를 하고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? 근데 이거 이렇게 많이 만든 거 어떻게 할 거야? 손님들 주면서 왜 납작한 찐빵이 뭐 어때도 실패는 성공이 어머니인데. 남매에게 찐빵은 이제 무한한 도전의 대상이죠.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새 가게를 연 후 찐빵 사업은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. 이게 밑에 뭐야? 찐빵. 아까 말씀한 대로 뭐 성공했다고는 얘기도 하고 좀 널리 좀 알려 있기도 하고 뭐 이런데 매출 얘기는 참 힘들었었는데요. 여기 와서 저희가 연 4억은 넘을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늦은 밤이 돼서야 온 가족이 퇴근을 합니다. 집엔 따뜻한 밥상이 기다리고 있는데요. 진짜 혼돈기였다. 반찬도 아니고. 찹쌀이 많이 들어갔구만.
막내 아들의 실패담으로 화기애애해진 저녁 식사. 요즘 들어 더 깊은 정을 느끼는 가족들입니다. 기계로 하지 말고 손반 주고 해서 해도 돼. 또 엄마가 좀 몸이 안 좋다는 관계로 내려와서 또 지금까지 이렇게 오기까지는 엄청 고생을 진짜 많이 했어요. 미안하잖아요. 너무나 미안하잖아. 이 꽃다운 나이에. 그래서 어쩌면 연애도 못하고 있어요. 시간이 우리 딸만 짜오라나 연애를 안 하는 하고 거야. 싶어도 시간이 너무 없어서 만날 아니야, 시간이 엄마가 없어. 엄마가 못하게 하잖아. 안 된다고 했어. 그리고 일해야 근데, 된다고. 부산에 무슨 어묵이라고 어떤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그 지역에 청년들이 가장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런 기업이래요. 저희의 이 곳이 부안에서 청년들이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부안이 조금 청년이 좀 많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로 인해 청년을 좀 끌어모으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